김행 후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모은 후원금을 처리하는 도관으로 위키트리가 활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을 밝히겠습니다. 듣고 말씀하세요. 이를 밝히기 위해서 수익 내역 등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위키트리는 코바나 콘텐츠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초대형 규모의 공동 주관 전시로 많은 이익을 얻은 거죠. 이 정도면 코바나 콘텐츠와 위키트리는 전시사업 경제 공동체, 이익 공동체 아닙니까? 깊은 관계 아닙니까? 계속해서 위키트리와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여사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후보자의 뒷배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오랜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던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코바나 콘텐츠를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하고 공생하는 깊은 관계를 토대로 지금의 위키트리가 또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이렇게 후원과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전시 사업을 잠정 중단한 2021년까지 단 한 개의 공동 주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보자 회사인 위키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위키트리가 주가가 1180원에서 무려 79배나 뛰어서 14만 원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돈을 많이 번 거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를 두 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아까 그랬는데 본인이 확인한 것만 해도 네 번입니다. 2013년, 2015년, 2016년, 2022년 등 네 번입니다. 2019년에는 김건희 여사 SNS에 여러 차례 후보자가 댓글을 달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단의 회원과 전시를 같이 봤냐고 제가 아까 물었는데 같은 날 갔다는 증거가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월단의 회원이던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각각 다른 전시회를 같은 공간에 함께 참여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저거는 월단의 회원이 아니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월단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공인이 대표도 함께 창업한 공인이 대표도 월단의 회원입니다. 네, 저거 월단의 회원 아닌 건 아시죠? 인 것을 네, 아까 말했잖아요. 네. 나이가 많아서 월단의 회원이 안 껴줬다고. 월단의 회원은 60년 이하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대위 시절에 대통령 내외가 가택에 초청했고 또 다른 전시에서 만났다. 후보자가 직접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네 번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시죠? 2012년도에는 비대위 시절에 대통령이 네. 초청해서 집에 갔었잖아요. 자택에. 그거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저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두 개하고 세 번째잖아요. 아닙니다. 본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아니면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본인이, 저는 월단 회원 아니고요. 네. 월단 회원 아닌 것은 네. 알아요. 2013년도에 그때 여사님의 존재를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2016년도에는 제가 만났다고 제가 위키트리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를 했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 전시에 네. 예, 김의겸 의원께서 소머리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진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만났고 봤다는 거. 아니 그 옆에 시간 있으면 다 보니까 제가 네. 더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은 여사님이 굉장히 그래서요. 네. 그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은 더 이상 저거 거짓말 안 했거든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엄중하게 제가 경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들으세요. 2015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주목을 끈 이후에 삼성전자를 후원사로 코바나 콘텐츠가 마크 로스크존을 개최할 때 위키트리가 유일한 공동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술계 삼성 리움 미술관도 27점밖에 전시하지 못한 고가의 마크 로스코 작품을 코바나 콘텐츠는 50점이나 들여와서 작품 가치 2조 5천억, 보험료 수임, 보험료만 해도 수십억을 한 그런 초대형 전시를 한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에 열린 르 코르비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7년 12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자코메티 전에도 위키트리가 공동 주관을 했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미술 전시 오프닝 행사가 아니라 대규모 정부 행사 같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2019년 야수파 결작전은 후보로 지명된 일주일 사이에 협찬사가 네 곳에서 무려 16곳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마크 로스크 전, 르 코르비에 전,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 대규모 전시를 진행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아마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구바나 콘텐츠가 후원금을 모으는데 김행 후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모은 후원금을 처리하는 도관으로 위키트리가 활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수익 내역 등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위키트리는 코바나 콘텐츠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초대형 규모의 공동 주관 전시로 많은 이익을 얻은 거죠. 이 정도면 코바나 콘텐츠와 위키트리는 전시사업 경제 공동체, 이익공동체 아닙니까? 깊은 관계 아닙니까?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 정말로 깊고도 깊은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김행 후보자가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를 함께 기획하고 성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사파 역할까지 해서 상관 후보에까지 추천된 게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여사님과 친하고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제 뒷배가 김건희 여사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언론 보도를 믿으세요? 네. 그러면 저 사진 한 장 아니 제 주변에 무슨 근거를 제시했어요? 아니 어떤 근거를 제시하셨냐고요? 어떤 근거를 제시했어요? 공동으로 주관한 것은 위키트리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저희는요 주가를요 사고 파는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비상장 주식인데 어떻게 주가를 저기 말고 합니까? 양경수 의원님 이렇게 분석하지 마십시오 진짜. 양경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안 합니까? 양경수 주가가 의원님 어떻게 비상장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양경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제가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재산신고에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 언제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요 제가요 이 전시와 관련돼서는요 그때 당시에 KBS,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국민일보 다 전시를 함께 주관 주최했습니다. 그리고요. 확인해 드릴게요. 저기 여기서 정리를 하시죠. 네. 두 분. 그 전에는 한국일보하고 주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양경수 교수님. 위키트리하고 했다고요. 대부분을. 네, 여기서 정리하시죠. 거짓말하고 그래요. 예,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십시오.